양재채의 중국인에게 이런 수법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앵커리지 전랑외교는 중국 내에서는 흥행 대성공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양재채 말이 쓰여있는 티셔츠가 불티나게 판매되었고 틱톡에서는 미중 고위급 회담 자리에서 양재채의 당당한 발언과 완전히 한방 먹고 벙쪄있는 미국 외교관들의 모습의 영상이 수억 회씩 재생됐죠. 비록 중국이 국민들의 인기에 영합해 정권을 창출하는 시스템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대외적으로 명확한 적을 만들고 온 국민들의 가슴에 애국심의 불을 지펴 온몸에 국뽕의 기운이 넘쳐나게 하는 것은 국가지도자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무척 유리한 방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같은 해 6월 최이텐카이 제10대 주미 중국대사의 뒤를 이어 독서력의 원조인 칭강이 제11대 주미대사로 파견됩니다. 칭강은 미국 전문가라기보다는 유럽 전문가에 가깝지만 시진핑 주석 집권 초기 외교부 대변인을 지내며 미국을 향한 강경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늑대전사의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주 달라이라마를 만났을 때 중국의 티베트 농노 해방과 링컨 대통령의 흑인 노예 해방을 빗대어 오바마 대통령을 저격하기도 했던 인물이죠. 칭강 대사의 파견은 마치 그의 취임사처럼 중국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이 열리던 7월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태단먼 망루에 올라 누구든 중국을 괴롭히면 만리장성에 머리가 부딪혀 피가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연설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불에 타 죽는다 라며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공산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절대 호호선생이 되지 마라, 호호선생이 되어서 자기 이미지나 관리하는 것은 공익을 버리고 사익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서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너도 나도 앞장서 국제교회에서 매파노선을 택할 것을 종용하였죠.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미중 갈등 그리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준비 등 시기가 시기인 만큼 중국의 전랑외교와 대국민 국뽕 주입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해 9월 중국에서 개봉된 영화 장진호 전투는 한국전쟁에서 연합군의 145태의 원인이 되었던 중공군 참전과 치열했던 장진호 전투를 중국의 시각에서 해석한 영화입니다. 황구망에 따르면 장진호 전투의 누적 흥행 수입은 56억 9,400만 위안, 한화 약 1조 578억 원을 기록하며 이전까지 1위였던 영화 특수부대 전랑 2편에 56억 9천만 위안을 누르고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국뽕이 국뽕을 누른 셈이죠. 그리고 같은 해 10월 전랑 외교의 큰언니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외교부장 조리로 승진하게 됩니다. 친강의 주미대사 파견에 이어 매파는 성하고 비둘기파는 설 자리를 잃는 중국 외교의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이렇게 아래서부터 국가주석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거침없이 하이킥을 하는 중국의 전랑 외교,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